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무야채널 반갑습니다. 박가입니다. 부평에 있는 신축 아파트 중에서 전실 크고요, 입원방 안방 크고요, 가전 시스템장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1층에도 주차장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는 부평에서도 드물게 있습니다. 입원방 한쪽 면이 3.8m라면 믿어지시나요? 거실 폭인데? 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바까바까. 부평구 신축 아파트 중에서는 전실이 가장 큰 타입입니다. 2.5배 정도 넓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큽니다. 예, 신발장도 3칸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팬트리 공간도 사실상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야, 이 전실도 넓은데 팬트리 공간까지 엄청 크긴 하다. 개인적으로 전실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불편한데요. 아, 유모차랑 이런 거 예. 있으시면 편하실 그런 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은 일단은 폭이 좀 넓고요.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고 비데가 옵션입니다. 전체적으로 똑같 같은 타일로 들어가져 있고 수납장까지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고 이번에 3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방이에요. 2.5, 2.6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자,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은 층고가 높고 환기창에 보일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세탁기 거실 충분히 들어가요. 빠까빠까. 자, 이렇게 3번 방 보셨고요. 이번엔 2번 방을 살펴볼 차례인데 2번 방이 진짜 큽니다. 한쪽 면이 3m가 훨씬 넘습니다. 오, 이거 엄청 긴데? 방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 호실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지금 저층부랑 맨 탑층만 남았어요. 사이즈가 3867에 2.6m 나옵니다. 3867이 나온다고요. 4m 가까이 나오네. 거실 폭이 나와요, 방인데. 채광은 아주 잘 좋게 들어오고 있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있습니다. 자, 단순히 수납 공간이 전실 옆쪽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거실 옆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이 시스템 장도 원래는 별도 옵션이었는데요. 그냥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냉장고 자리에 가전까지 풀 옵션입니다. 일단 주방 공간은 동그랗게 D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6층 기준인데 조망은 막힘없이 뻥뷰가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부평에서 이렇게 팍 트여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부천보다는 사실상 부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3783에 채광 자체가 좋고요. 에어컨 들어가져 있습니다. 와, 그리고 바닥이 줄눈까지 되어 있어. 그렇죠, 줄눈이 들어간 타일로 마감을 해놨고요. 여기도 타일이 지금 보시면 큰 거 석장이 들어갔어요. 거의 한판 같아. 이음새가 네. 안 보여. 그리고 웬만한 신축 아파트치고는 마감도가 최상급이에요. 빠까빠까. 거실까지 보셨고 이번엔 안방입니다. 오우, 커 보인다. 딱봐. 네, 3297, 여기가 3950, 여기 벽체까지, 여기까지가 3950인데 지금 여기가 들어가져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공간이 좀 상당하다는 거죠. 문 달아놔도 됐었을 것 같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아요. 단점은 세면대가 좀 작아요. 딱 볼리보고 샤워하고 딱 그 정도 사이즈. 자, 오늘 현장은 1호선 부평역 도보 10분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집 앞에 상권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에 편의점까지 입점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이 궁금하시다 하면 매물번호 확인하여서 한마TV 대표로 연락주세요. 건조한 박가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한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박가 박가.